오늘은 말이죠, 이 따뜻한 봄에 우리처럼 포동포동하게 살이 제대로 오른 바로 닭갈비와 꽃게를 만나보도록 합니다. 닭갈비에 꽃게야? 자, 첫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말이죠, 바로 뜨거운 무쇠 철판 위에서 불맛 가득하게 육즙 가득한 닭다리 살 닭갈비부터 갑니다. 바비큐 맛도 있어. 요 아삭아삭하게 요게 요 야채 있잖아요. 요거 먹으면 그대로 식감 살아있어. 우동살이 넣어야지. 근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춘천 닭갈비 옛날 생각난다. 옛날에 이거 막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. 아니 그리고 그 알바 오빠가 그거 멋있게 해야 되나? 하트로 만들어주면 썸이지 썸이야. 맛있게 드세요. 두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바로 제철을 맞아 살이 가득 알이 꽉 찬 갑각류의 꽃 꽃게입니다. 꽃게. 저는요 이름을요 원래 개프코누라라고 그랬어요. 작아지고 이게 딱 들어오면 달아. 맞아. 근데 알 때문에 또 고소해. 그래. 사실 지금 철이거든요. 그래서요, 전 입에 넣는 것도 중요한데. 최홍만 씨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래서 최홍만 씨 아니야, 아버지 아니야.